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한라산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백록담 저곳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순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이제 등반이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반을 할 수 있는 통과문을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길 그리고 돌무대기가 아주 많아요. 금방 저를 따라잡고 앞서가는 산행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과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발 1400. 야, 이처럼 곳곳에 눈이 있다. 아직 계단 쭉 올라가야 된다. 아, 한참이 남다. 거지 1500꼬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곳곳에 어제 비가 왔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근데 지금 등산로에는 돌멩이인데 많이 녹았어요. 근데 옆에는 아직 눈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산 밑에만 보이는데 꼭대기가 뭔가 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재 위치 백록담까지는 1시간 30분. 아, 진달래 대피소까지는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지나온 길이고 바로 앞에 이 길을 다시 올라 이제 고사막 지대 해발 1700 고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200 이상 남았으니까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고지가 바로 저기다. 올라온 길이 보자.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내가 한번 찍어드리겠다. 아 오늘은 신라산 임록당을 등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